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불러쳐야 되겠다. 제가 2009년 초에 민주당, 민노당을 합쳐가지고 민주악당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하나 낸 거 있습니다. 민주악당으로 부르는 게 뭐냐?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민주악당. 그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가장 나쁜 이 종북극좌 세력이 이제 민노당입니다. 그래서 민노당 이 해산 청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그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고영주 전 검사장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공안 검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입니다. 옛날 공안 검사 하면 오제도 선우종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형의 공안검사와 조금 다른 아주 학자적인, 요새 공안검사는 논리로서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학자적이고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 요새 공안검사예요. 그래서 이 고영주 검사가 정교조를 불법화하는데 논리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북세력들이 내거는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의 변종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논증해가지고 이제 우리 재판부에서 민중민주주의 주장하면 이것은 이적인입니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분을 한,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변호사로 하고 전업하고 나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서 지금 청원서를 쓰고 해서 지난 26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앞에 계시는 민병근 장군님 등 여러분들이 그 법무부를 찾아가서 접수시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서명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 민노당 해산을 원한다는 의지를 좀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네. 혹이 내시고 다음에 올 때는 앞뒤장으로 여러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용지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10명, 20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이 종북 좌익 세력의 사령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민노당이 종북 세력의 사령탑이에요. 사령탑. 민노동, 민노청, 민노총, 정교조, 이 3인방들. 이 민노총, 민노당, 정교조, 이런 세력들이 요새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불리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뭡니까? 민주악당이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일종의 조폭 아닙니까? 조폭.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거리를 마음대로, 조폭도 그런 짓은 안 하죠. 조폭은 주로 밤에 설치는데 이것은 대낮에 설치는 백추 조폭인지, 저 서대문 근방에 어디 진을 치고 자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요새 여름 잘 때는 문을 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그런 짓을 하는 이 세력, 이 조폭 세력, 종북 조폭 세력, 이것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이 헌법의 힘으로 한번 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각 국민들이 다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민노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법 집행자가 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여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